안녕하세요. 장서각 고문서 연구실 연구원 이은진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조선 후기 궁방 도서 읽기입니다. 강의는 먼저 첫 번째 고문서 구성 요소로서의 인장, 두 번째 궁방과 도서, 세 번째 문헌 속 궁방 도서의 흔적, 네 번째 현존하는 궁방 도서, 그리고 마지막 고문서를 통해 살펴본 궁방 도서의 유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문서 구성 요소로서의 인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장은 한마디로 고문서에 기술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장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인장을 찍는 행위를 답인이라고 합니다. 문서에서 인장을 답인하는 곳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장이 답인되는 부분은 발급 시기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살펴볼 문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1518년 중종 13년에 발급한 손중돈 고신입니다. 이 고신은 손중돈을 함경도 관찰사 겸 함흥부윤 월성군으로 임명할 때 발급한 문서입니다. 고신에는 보통 좌측에 발급 시기를 중국 연호로 기재하는데 해당 문서 좌측에는 정덕 13년이라는 발급 시기에 심형지보가 답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장이 답인되는 부분은 문서의 중요 내용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살펴볼 문서는 1739년에 손시림 등 18명이 올린 소지입니다. 소지는 민이 관에 청원할 때 올리는 문서를 가리키는데요. 이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합동으로 이름을 올렸던 소지의 경우에는 등장이라는 문서명이 사용됩니다. 등장과 같은 소지를 접수한 관에서는 해당 사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라는 내용을 적어서 돌려주는데 이를 제사라고 합니다. 이 문서를 보면은 경주부의 제사가 적힌 부분에 경주부의 인장인 관인이 여러 개 답인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장이 답인되는 부분은 여러 장의 문서를 이어붙인 점련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살펴볼 문서는 노비를 매매했다는 사실을 입증받기 위해 이반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입니다.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이반을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한 소지, 이를 이반 신청 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비 매매 사실이 적힌 노비 매매 명문이 두 번째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비의 원래 주인이었다가 방매한 재주와 이 매매 과정에 참여한 증인, 그리고 해당 매매 명문을 작성한 필집, 각각이 이 매매 사실에 대해서 틀림없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을 적은 초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에서 노비 매매를 입증하는 내용으로 발급해준 노비 매매 사급 이반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총 6점의 문서가 차례대로 점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 문서를 이어붙인 점련 부분에도 여러 번 관인이 답인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장 중에서 관인의 경우에는 각종 법전에서 아문의 품계에 따라 사용자와 크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경국대전 예전 용인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인조를 보면은 당상관이 있는 아문의 경우에는 당상관이 그 사용자이고 3품 이하의 아문인 경우에는 수석관원인 행수관이 관인의 사용자였습니다. 그리고 행수관의 유고 시에는 그 아래 관원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자뿐만 아니라 관인의 크기 등도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1품 아문부터 7품 이하 아문까지 각각의 관인 크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품 아문의 경우에는 사방 이치 9푼, 현재 수치로 약 7.95cm에 해당하는 관인 크기가 규정되어 있고, 2품 아문의 경우에는 사방 이치 8푼, 3품 아문의 경우에는 사방 이치 5푼, 4품 아문은 사방 이치 3푼의 형태로 각각의 관인 크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인은
인신등록이라고 해서 예조에서 관인의 제작, 개조 관련 내용을 일지식으로 정리한 자료의 형태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인신등록에는 관인의 제작과 관련해서 국왕에게 보고한 계목뿐만 아니라 기타 아문과 주고받은 문서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에는 새롭게 제작한 관인을 첨부하여 그 처리 과정과 결과물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관인은 관문서 위조 사건에서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경국대전 형전 위조조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신을 위조한 경우에는 그 글자가 비록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차명에 처하고 또그 처자식은 여러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며 범인을 체포하거나 신고한 자에게는 범인의 재산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신을 위조하여 새겨 만든 자와 전문, 인신에 새겨진 그 글자를 모조하여 그린 자는 모두 사형으로 논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공방과 도서입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공방과 도서는 이번 강의의 주요 키워드인데요. 먼저 공방은 왕실 구성원의 존칭이자 생활 공간, 또 왕실에서 소요하는 물자 조달 및 제사 봉행의 기능을 수행한 곳입니다. 그 기능은 크게 내탕과 생활, 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 따라서 각각 공방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탕은 곡물 이외에 왕실에서 소비하는 물자를 조달하고 국왕의 거동이나 의례 행사 시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공방은 명례궁과 용동궁, 어의궁, 수진궁이 있었는데 이들 공방을 보통 사궁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 키워드에 주목해 본다면 후궁과 왕자녀의 생활 공간 및 그들의 살림을 뒷받침하는 가게 운영 기능을 수행한 공방을 말합니다. 보통 숙빈방, 김귀인방, 연령곤방, 명호공주방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제사 기능은 사궁과 후궁 왕자녀 공방 모두에 해당하는 기능이긴 합니다. 사궁 같은 경우에는 왕실 제례에 물자를 조달하거나 인력을 지원하기 때문이고요. 또 특히 수진궁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이 일찍 죽은 후궁이나 자코를 받기 전 또는 출가하기 전에 일찍 죽은 대궁, 공주 등 왕자녀의 제사를 합사하여 봉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후궁의 경우에도 선의궁과 욕상궁과 같이 기존에는 후궁 공방이었다가 선왕의 생모로서 사칭궁으로서 격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사 기능을 수행하는 공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또 이들 공방들은 별칭이 존재하기도 하였는데요. 공방이 위치한 지명을 따서 붙이기도 하였고, 공주 옹주방 같은 경우에는 부마 도위의 자코가 별칭에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동궁 같은 경우에는 박석동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박동궁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이 박동은 현재 종로구 수송동 일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순조의 딸인 덕원공주의 공방인 덕원공주방은 현재 서울 중구에 소재해 있는 저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저동궁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덕원공주의 남편인 윤희선의 자코가 남령이었기 때문에 남령위 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조의 딸인 숙선홍주의 경우에는 공방이 이동, 이것도 역시 서울 중구에 소재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이동궁이라고 지칭되기도 하였고, 부마의 자코인 부마 홍현주의 자코인 영명위를 따서 영명위 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궁방들은 각 지역에 소재한 장토, 예를 들어서 전답, 염전, 어분 등의 장토를 운영하거나 노비들을 부리면서 자신들의 운영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실뿐만 아니라 중앙, 지방 아문, 그리고 민들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문서가 발급되거나 수취되었는데요. 이 문서에서 공방의 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도서는 일반적으로 인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히 공방에 주목해 본다면
공방과 관련된 기록과 문서에서 공방에서 사용한 인장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더 확장되어서 공방에 인장이 찍힌 문서까지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도서에는 문서명이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도서와 패자, 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전이 노비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이 도서와 패자가 결합하면서 탄생한 도서패자라는 단어는 공방에서 주로 명령이나 지시의 내용을 담은 하달문서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굳어져서 하나의 문서명으로 정착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서패자 외에도 도서와 차첩이 결합해서 도서차첩, 도서와 완문이 결합한 도서완문의 경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는 공방 문서에 찍힌 행위뿐만 아니라 그 용어 자체만으로도 공방 문서에서 공방의 공신력을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헌 자료 속에서 공방 도서의 흔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 자료는 크게 정조 시기와 일제강점기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시기에는 관인 관문서회의 위계 구분을 깨했던 특징이 두드러지는데요. 대표적인 자료로 특교 정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교 정식에는 각 공방 도서라는 제목으로 한 기사가 있는데요. 먼저 네 가지 항목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방의 도서와 아문의 인신은 다르고 공방의 패자와 아문의 관문 첩정은 다르다. 두 번째, 공방의 도서와 패자는 땔감이나 곡식을 재촉할 때에만 사용해야지 다른 이유로 발급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도서는 단지 한 궁속의 사적인 표식일 뿐이다. 넷째, 궁속들이 함부로 관문이나 첩정의 격식으로 명령하는 죄는 관문이나 첩정에 위조하거나 훔친 도장을 찍은 것보다 더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료는 대전 통편 형전 위조입니다. 이 위조조를 살펴보면은 궁차, 즉 궁방에서 파견한 관리인이 도서를 훔쳐서 찍어 관문이나 첩정을 위조한 경우에는 엄히 형추하고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영읍에서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드러나는 대로 엄하게 감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조가 국왕 중심의 효율적 통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결과인데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과 그 기관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한 공문서 체계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서지와 절목의 편찬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조의 관심이 공방문서와 공방문서의 행정, 또 문서에 사용된 도서를 제안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문헌 자료는 1911년에 발간된 임시재산정리국 사무요강입니다. 이는 일제가 시행한 대한제국 재산정리 사업에서 출발하였는데요. 일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1907년 2월에 공방을 폐지하고 6월에는 공방 장토를 관리했던 도장을 폐지합니다. 또 뒤이어 1908년부터 1910년부터는 각 공방에 소속된 토지를 정리하고 일종의 권리로 행사되었던 도장권을 배상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업무를 위해서 공방과 관련된 각종 문건을 제출하도록 하여 일괄적으로 수합을 하였는데요. 이 업무를 담당했던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이를 바탕으로 공방 장토와 공방 문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사무요강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사무요강에는 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방 도서에 대한 설명까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사무요강에 실려있는 공방 도서의 사진입니다. 명례궁, 경우궁, 육상궁, 선의궁, 용동궁, 수진궁, 어의궁을 칠궁으로 하고 이들을 관리했던 관서인 내수사의 인장까지 포함하여 1470궁 인형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칠궁의 경우에는 현재 청와대 인근에 위치해 있는 현재 칠궁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무유광에는 공방 도서의 실제 사진까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진에서 살펴보았던 명예궁의 도서를 실물로 촬영한 것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도서는 청동 또는 황동의 재질로 주조되었고 그 형태는 직사각형 형태인 장방형입니다. 그리고 도서의 손잡이는 직사각형 형태의 직류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 크기는 세로 3치, 가로 2치,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약 9에서 6cm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러한 도서를 보관하는 데 사용했던 인괴입니다. 인괴는 내부에 육지라고 해서 붉은 인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항상 도서를 올려놓아서 부식을 방지하였다고 합니다. 크기를 살펴보면은 먼저 큰 괴 같은 경우에는 방 7에서 8치, 현재 단위로 약 21에서 24cm에 해당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괴의 경우에는 방 5치여서 현재 단위로 약 15cm에 해당합니다. 사진상으로는 내수사와 경우궁, 수진궁의 경우만 살펴볼 수 있지만 다른 궁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인괴를 만들어서 도서를 보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각 박물관과 연구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현존하는 궁방 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장처는 크게 네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에는 1점, 국립고궁박물관에 18점,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1점,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3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량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사궁, 후궁, 왕자녀 궁방의 도서가 고루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도서들의 특징을 재질과 형태, 자체, 인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도서의 재질 같은 경우에는 철과 동 같은 금속으로 주조된 경우도 있었고, 나무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정사각형, 즉 정방형의 형태와 직사각형, 장방형의 형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에 새겨진 자체를 보면은 전서와 해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었고, 도서의 손잡이를 가리키는 인류의 경우에는 동물 형태와 직사각형 형태의 직류, 그리고 마지막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궁방 도서의 실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궁에 해당하는 도서인데요. 첫 번째 용동궁 도서는 동으로 주조되었고 정방형의 형태의 전서로 용동궁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 윗부분이라고 일컬어지는 임배에는 한 가지 문장이 새겨져 있는데요. 동치 13년 갑술 용동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치 13년은 1874년 고종 11년에 해당하고 이때 이 도서가 주조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윗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 도서의 위쪽을 표시해서 해당 글자가 똑바로 찍히도록 한 배려 차원에서 새겨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사궁의 도서 중 하나는 어의궁 도서입니다. 어의궁 도서 같은 경우도 동으로 주조되었고 정방형의 형태이며, 그리고 전서로 어의동궁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어의궁 같은 경우에는 그 궁방의 이름을 따서 해당 지명의 위치가 어의동이라고도 일컬어졌는데요. 이 인장은 어의궁이 이 지명을 따서 어의동궁이라고도 불러졌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용동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장 윗부분 임배에 또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의동궁과 함께 도광 24년 갑진 내영 신조라는 문장인데요. 도광 24년 갑진은 1844년 헌종 10년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펴본 관인의 경우에는 인신 등록이라고 해서 그 관인이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처리 과정과 결과물을 알수 있었지만 반대로 궁방은 정식 아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서의 제작 역시 인신 등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방 자체적으로 남긴 기록이나 이런 유물에서 발견되는 기록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어의공 도서는 공방의 도서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로 작용합니다. 내형 신조각이라고 한다면은 도성이나 궁중 안에 있었던 병영에서 새롭게 주조했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반드시 공방에서 병영에 의뢰하여 제작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도서 제작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궁방 도서의 경우는 후궁 궁방입니다. 먼저 영빈방 도서입니다. 영빈방은 숙종의 후궁인 영빈 김씨의 궁방이었습니다. 영빈방 도서도 동으로 제작되었고, 정방형의 형태에 전서로 영빈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궁 궁방의 도서는 숙이방 도서입니다. 숙이방 도서는 나무로 제작이 되었으며, 정방형 형태의 전서로 숙이방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도서를 봤을 때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나무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는 후궁 궁방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정일품 빈에 해당하는 궁방은 금속으로 도서를 제작하였지만 종일품 귀인 이하의 궁방에서는 금속이 아닌 나무로 제작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궁방의 도서는 왕자녀 궁방입니다. 숭성 궁방은 인조의 아들이었던 숭성군을 가리킵니다. 이 숭성 궁방 도서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공주 전주시 숭성군파 종가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숭성 궁방 도서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 주조되었고 정방형의 형태이며 전서로 숭선군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서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임배에 밑상자를 새겨 놓아서 도서를 찍을 때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그 위치를 새겨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왕자녀 궁방 도서는 영호농주방 도서입니다. 영호농주방 도서는 동으로 주조되었고 오늘 소개한 도서 중에서 유일하게 장방형의 형태이며 또 유일하게 해서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을 천공이라고 하는데 이 천공에는 끈을 통과시켜서 차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실제 고문서에 답인된 궁방 도서를 통해서 그 유형을 나누어 보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궁방의 문서가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서는 사궁 중 하나인 용동궁의 도서에 한해서 그 유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도서가 답인된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본문 부분을 읽고 나중에 번역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문서는 병진년 11월에 용동궁에서 수원 삼공영에게 지시, 명령하기 위해 보낸 도서 폐자입니다.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공영처, 무타, 궁속 본부, 남궁면 소재, 전답, 타량, 연구, 진기, 상혼, 결복, 창란, 매치, 분나집회, 불가불, 계량, 을, 지주루, 자의, 도서, 분부, 학오운, 별정, 해사, 교리, 안동, 도장, 동, 전답, 축꽃, 답헌, 자호, 복수, 동서사표, 상세, 지심, 양안, 수정, 상송, 하명, 소위 건복, 삼결, 사십복, 오속, 본면임, 매년, 추심어, 해, 생리처, 이급어 도장의 작금 양년
해생리 중간 건물 불위 이획 이치 상납지 흠축 기유 여허 도리호 엄칙어 해생리처 양년 권보 즉위 출급 도장처이고 갱무 감 여전 만환지지 다무기 고본관 청렴거행 의당 안일 병진 11월 1 용동궁 본문에서 제가 밑줄로 표시한 부분은 이두이니 읽으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서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공영에게 다름이 아니라 궁에 속한 본부 남곡면에 소재한 전답은 탈양한 지가 오래되어 진기가 서로 섞이고 결복이 어지러워서 매번 분란이 일어나는 패단이 있으니 다시 타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도서로 분부하니 이래 해박한 교리를 별도로 정해서 도장과 함께 직접 전답을 곳곳마다 답범하여 좌호, 복수, 동서사표를 상세히 지심하고 양안을 수정해서 올려보내며 이른바 권복 3결 40복 5속은 본 면임이 매년 해당 생리에게 추심하여 도장에게 주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 두 해에 해당 생리가 중간에서 권몰하여 이획하지 못해서 상납이 흠축되었으니 어찌 이와 같은 도리가 있겠는가? 해당 생리를 어미 신칙하고 두 해의 권복을 즉시 도장에게 출급하여 다시는 감히 전과 같이 애매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모두 본관에 고해서 청렴히 거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병진 11월 1 용동궁. 지금까지 문서의 본문과 번역문을 살펴보았고요. 이 용동궁에서 병진년 11월에 발급한 도서패자에는 본문 곳곳과 발급 시기에 용동궁의 도서가 답인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도서의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서의 형태는 정방형이며 전서로 용동궁방 네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2번 유형에 해당하는 문서로는 광무 7년, 즉 1903년 8월에 용동궁에서 박태범을 도장으로 차정하며, 차정은 곧 임명을 말하는데, 이때 발급한 차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먼저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고, 역시 이두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첩, 박태범, 무타, 본궁소, 고향, 사포면, 촉, 평, 도장, 신, 윤, 구. 전수우, 너의 몸. 고, 도장, 자첩, 성급, 학어온. 상납, 등절. 착실, 거행, 하트. 전 자손, 임의, 구처. 의당 안일,
광무 7년 8월 1일, 용동궁. 이어서 문서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첩 박태범. 다름이 아니라 본궁에 속한 고향 사포면 초평 도장 신윤구가 너에게 도장직을 전해 주었으므로 이에 도장 차첩을 작성해 주니 상납 등의 항목을 착실히 거행하고 자손에게 전해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광무 7년 8월 1일 용동궁. 이상으로 살펴본 문서는 용동궁에서 1903년 광무 7년 8월에 박태범을 고향 사포면에 위치한 초평의 도장으로 차정하면서 발급한 도장 차첩입니다. 도장은 공방에서 소유 또는 수세하고 있는 전답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를 말하는데요. 이 도장 차첩에도 본문 곳곳과 발급 시기에 용동궁의 도서가 답인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도서는 장방형의 형태로 갖춰져 있으며, 역시 전서로 용동궁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3번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문서는 갑인년 10월에 용동궁에서 작성한 어전 이반책입니다. 어전 이반책이라는 것이 표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용동궁에서 관리했던 어전에 한해서 수세 내역을 기록한 일종의 치부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반책의 본문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먼저 표지와 본문 곳곳에는 용동궁의 도서가 답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사진상으로는 표지가 있는데 이 표지에는 장방형의 형태의 전서로 용동궁방 네 글자가 새겨진 도서가 답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문서는 계축년 3월 24일에 용동궁에서 발급한 자문입니다. 자문은 오늘날 말하면 일종의 영수증에 해당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 면세. 을사 2 임자지 8년조. 세 전문 1420양과. 장단 면세 환태 본가 전문 1200냥 합 전문 2620냥 받자 인 개축 3월 24일 용동궁. 이어서 번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단 면세의 을사년부터 임자년까지 8년에 해당하는 조, 세 전문 1420냥과 장단의 면세를 환태한 본가 전문 1200냥, 총합 전문 2620냥을 받음. 개축 3월 24일 용동궁. 이렇게 용동궁에서 계축년 3월 24일에 발급한 자문에는 도서가 한 차례 답인되어 있는데요. 해당 도서는 그 형태를 살펴보면은 직사각형인 장방형의 형태이면서 해서로 용동궁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궁방 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궁방 도서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먼저, 관인과의 위계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인과 마찬가지로 궁방 도서도 금속으로 주조된 경우가 다수였고, 그 형태에 있어서도
정방형이며 도서의 손잡이인 인류가 직류 형태였고 전서로 새겨진 형태도 대다수였습니다. 또그 크기를 보자면은 일품 아문의 관인보다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왕실과 관에만 허용이 되었던 붉은 인주, 즉 주인까지 사용했다는 점에서 관인과의 위계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도서가 제작되어서 문서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유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문서별로 사용한 도서의 종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패자라고 하여 반드시 1번 유형의 도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4번 유형의 도서라고 해서 반드시 자문 외에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전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공방의 특징과 연관이 되는데요. 법전에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식 품화문이 아니었으며, 비교적 구애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공방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도서를 사용하였으며, 그 문서를 살펴보더라도 보통 관에서만 사용한다고 생각되었던 이반을 발급하거나 또는 백성들로부터 소지를 받아서 처결을 내려주는 형태의 문서 행정 특징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공방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